안녕하세요. 장안사에 있는 사내들의 야생화입니다. 오늘은 호주매와 가시치기와 호주매와 키울 때 주의할 점과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호주매와 가지를 쳐서 키를 작게 키우셔야지 아담하면서 예쁘게 키울 수 있습니다. 호주매와 얘는 팔고 남은 애들인데 가지를 안 잘라줬더니 키가 이렇게 엄청 많이 컸습니다. 제가 가지를 한번 잘라볼게요. 호주매와 가지를 잘라서 키를 자그만하게 키우셔야지 아담하게 키우시면 앙증맞고 예쁘게 키울 수 있습니다. 몇 가지 안 잘랐는데도 키가 자그만하면서 예쁘지요. 하나 더 다듬어 볼게요. 호주매아는 분갈이 할 때 다 털고 심으시면 얘들이 몸살을 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. 호주매아는 연탄가리식으로 이쪽에 흙을 조금만 떨어내시고 밑에 여기를 좀 잘라가지고 이렇게 심으셔야지 잘 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호주매아는 얘는 지금 올 여름에 그 장맛비를 다 맞고서도 이렇게 잘 살고 있거든요. 이렇게 물 좋아하는 애를 물을 말리시게 되면은 호주매아는 말라서 죽습니다. 호주매아는 물을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주셔야 되고, 그리고 호주매아는 노지 월동은 안 되는데 얘가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겨울에 꽃이 예뻐서 뭐 안방이나 거실에서 키우시게 되면 물 말릴 확률이 많기 때문에 베란다에서 키우는 게 좋습니다. 가지 몇 개를 안 잘랐는데도 아까 때보다 키가 자그만하면서 예쁘죠? 그리고 지금부터 뭐 10월이나 요맘때까지 영양제를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얘가 영양제를 먹으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요런 마디에서 꽃대가 형성이 되거든요. 그러면 꽃을 더 많이 물어서 더 오랫동안 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호주매야 물을 좀 더 이렇게 안 말리시게 하시려면 받침대에다가 물을 고이게 해주시고 또 위로도 물을 또 계속 주시고 이렇게 물을 계속 주시게 되면 호주매야 안 말리시고 잘 키울 수 있습니다. 호주매와 잘 키워서 겨울부터 5월까지 꽃을 풍성하게 보시면은 좋겠죠.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